어제 첫 훈련을 하면서 오늘까지 두 번째 훈련을 실행을 하였는데 감독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코칭 스태프분들이 정말 섬세하고 또 이렇게 해오는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시스템에 너무 저 또한 마찬가지로 뭐 후민이 형도 모든 선수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섬세한 프로그램에 빨리 녹아들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모든 선수들이 이번에 열리는 친선 경기 두 번의 경기와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감독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훈련이나 경기장 연쇄에 요구하시는 그런 감독님의 플레이에 잘 맞춰서 저희 선수들이 적응을 했으면 좋겠어요. 선수들과의 믿음, 또 소통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들도 감독님과 또 선수들과 다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더 팀이 더 강해지고 좀더 끈끈함이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. 아직 저희가 많은 훈련을 한게 아니라 어제랑 오늘 오전에 간단한 수비 조직 훈련 그런 두 번의 훈련을 밖에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또 감독님이 개인적으로 또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직 없는데 감독님께서 이런 큰 조직력만 마치고 있어서 아직 특별히 개인 선수마다 이렇게 지시하는 건 특별히 없습니다. 대표팀에 들어오면서 모든 선수들, 모든 형들이 많은 축하를 해주셨고 또 아시안 게임에 갔다 온 형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아시안 게임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누었고요. 세레머니는 같이 즐기고 제가 세레머니를 했는데 훈민이 형이 막은 거 아니고 다 같이 좋아하는 그런 거여서 저도 좋았고 훈민이 형도 당연히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. 마지막 1번전에는 너무 저도 연장전에서 또 골을 넣게 되어가지고 더욱더 너무나도 기뻤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소름돋아 났고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. 월드컵을 갔다 오고 또첫 소집인데 러시아 월드컵에서 그렇게 많이 변화는 안 되었지만 또 아시안 게임에서 같이 있었던 형들이 몇명 없고 또 월드컵을 갔다 온 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반가웠어요. 형들을 다시 보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다 같이 저희가 좋아하는 축구를 같이 하면서 또다 같이 즐기고 또 거기 안에서의 경쟁은 당연한 일이고요. 저희 축구 선수로서 저도 그렇고 모든 축구 선수들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제 경쟁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축구 선수로서의 모습인 것 같아서 모든 선수들이 이런 경쟁을 통해서 더욱더 축구 선수로서 많은 발전을 하면서 팀이 더 강하게 커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.